오늘 이슈는 성적 조회, 레시피, 국보 게시장입니다. 한 학기가 끝나고 가장 떨리는 순간이 있죠. 바로 성적 조회 기간. 긴장되는 마음으로 조회를 했더니 첫 성관계는 언제였고요? 이 황당한 상황, 실제 경기도의 모 대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설문조사에 응해야만 성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건데요. 문제는 설문조사 총 95개의 질문 중 상당 부분이 강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어요. 연애 경험이 있는지, 첫 성관계 시기는 언제인지, 피임은 하는지 등 사적인 내용부터 가족과의 관계나 왕따 경험 등을 묻는 민감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일부 질문에는 미선택 항목이 있었지만 이 외 모든 질문에는 응답해야만 성적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답변 강요는 인권 침해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설문을 진행한 이 대학교의 학생생활상담연구소는 규정 제3조에 의해 실시했고 효과적인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이러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수집하지 않았다고 규정했죠. 학생들을 위한 조사였다고 하지만 정작 설문에 응한 학생 불쾌하지 않았을까요? 파성성 계란 탁! 설마 아직도 라면에 요 정도만 넣는 거예요? 쌈장이나 된장을 넣으면 감칠맛이 두 배가 되기도 하고 지기지 이거 김치와 참기름을 조금 넣어주면 또 얼마나 고소한데요. 이렇게 내 입맛에 맞게 새로운 요리법을 개발하고 직접 요리해 먹는 일명 레시피족이 대세입니다. 나와 레시피의 합성어인 이 문화는 2030세대를 주축으로 SNS를 통해 확산됐어요. 식음료 업계도 레시피족을 겨냥한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인플루언서 협업한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패키지에 인색 요리법을 담아내서 제품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는 건데요.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홈족들이 증가하고 있고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춘 문화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이 레시피가 더 흥하게 됐다고 해요. 더 맛있는 정보 공유를 위해서라도 이런 문화 더 흥해야 합니다. 제발요. 철창에 갇힌 개들이 즐비했던 이곳. 개고기를 유통해서 동물학대 논란의 중심에 있던 부산의 국보게시장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개식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부산시와 상인, 동물보호단체가 폐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살아있는 동물을 도축하거나 전시하지 않는 완전 폐업 선언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개시장이 생긴 지 6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구조된 80여 마리의 개들은 보호소로 옮겨져서 질병 검사 등 건강관리를 진행하고요. 이후 국제동물보호단체의 도움을 받아 해외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폐업 점포의 상인들에게는 이전할 상가가 준공될 때까지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사라진 개시장의 부지는요, 반려견 놀이터와 동물복지시설 등 동물들을 위한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라네요.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